병원 얘기하면 안 되죠. 초코는 일단 안 먹어요. 초코 맛 프로틴은 먹는데. 아우. 그러니까요. 사니까지 나와 버렸죠. 그거 어떡하면 좋니? 내 이름은 이유현이다. 내가 태어난 곳은 전주 예수병원이다. 병원 얘기하면 안 되죠. 내가 태어난 곳은 전주이다.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이다. 소양, 닭, 돼지 다 안 가립니다. 권안에서 운동장 가든이라고 거기에 와 있어요. 싫어하는 음식은 연근이다. 연근을 억지로 먹다가 체를 했어요. 냄새도 못 맡아요. 민트초코 호불호 불호. 한 번도 안 먹어봤기도 했고 식단 관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초코는 일단 안 먹어요. 초코 맛 프로틴은 먹는데 제가 초코를 안 먹어요. 그래서 어쨌든 민트초코니까 불호라고 했습니다. 징합니다. 그래서 좀 징그럽죠? 네, 민트는 좋아해요. 네, 민트 차는 좋아해요. 초코가 들어가니까. 네, 초코도 안 먹어요. 초코바도 안 먹어요. 그냥 바나나 먹어요. 나는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아침밥 먹기 전에 한 번. 그래서 오전에 있다 전에 하고, 끝나고 하고, 저녁 식사 전에 한 번, 오후에 운동했으면 또 전에 한 번, 후에 한 번 하고, 저녁 전에 한 번 하고, 자기 전에 하고, 운전하기 전에도 하고. 오늘 이거 오기 전에 이렇게 됐어요. 나의 흑역사는 고3 때 나의 헤어스타일이다. 인상이 강해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한 줄 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관을 잘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아빠 뭐 머리 좀 잘라보셨냐 했는데 잘라봤다 여기 잘하더라. 그래서 아빠랑 같이 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리젠트 컷?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용사분이 좀 망설이시더니 에, 왜 망설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불안하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다 자르고 나니까 저 진짜 충격을 먹어가지고 선수들이 막 파인애플 컷이래요. 너무 삐쭉삐쭉하니까 그때 제가 진짜 머리 다듬느라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사니까 지금 너무 어렵죠. 와, 이거 어떡하면 좋니? 가장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은 안경이다. 예, 알 있어요. 최애 안경. 이게 블루라이트 차단. 아, 이거 악세사리도 좋아요. 신발도 좋아하고. 나에게 웨이트란 평생을 함께할 운명.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등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등은 지금 턱걸이 하면 끝나요. 여성분들만 스쿼트 많이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제가 전문 PT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일본 팀만큼은 꼭 이기고 싶다? 이유가 필요 없죠, 이건. 팬들이 나를 미들맨이라 불러줬으면 좋겠다. 저 선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축구할 때도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선수. 맨유. 아빠랑 불린 데 막 눈 비벼가면서 맨유 경기를 맨날 봤는데 제 핸드폰 바탕화면이 퍼거슨 감독인데 퍼거슨 감독님의 맨유 시절을 잊지를 못해요.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꿈이죠. 목표로 최종 목표는 진짜 한번 앨범 블럭을 한번 달아보고 싶다는 생각.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20년 뒤 나는 축구 행정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좀 공부를 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축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보고 싶다. 어린 선수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게 된 이유도 제가 축구할 때 되게 진지해가지고 표정이 제가 화나 있나? 그리고 평상시에도 제가 웃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사에 진지하게 사니까 팬분들이 제가 싸나오는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도 좀 숫기가 좀 없다 해야 되나? 친구한테 혹시라도 인사해 주시면 반갑게 받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너무 기쁜 일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포트 코리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울산 현대 원두재 선수 재밌어요. 센스가 있어가지고 아마 위트 있게 얘기를 잘 하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뭐 국내 또 한국으로 들어오면 두재야 안녕. 내가 널 추천을 했거든. 나중에 혹시 너가 시간이 괜찮으면 나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 좀 많이 해주고 우승하고 와. 파이팅.